네, 11월 24일 로드투데이는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 단체 간 직역 다툼 양상을 벌이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 긴급 토론회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동대표인 홍성훈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고시회 회장 박장미 세무사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부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인데요. 핵심은 2003년에서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이 순수 회계 업무인 회계정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외한 것이 골자입니다. 압축하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어도 세무 관련한 법률 사무만 처리하고 기장 대리라고 불리는 회계정부 작성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인데요. 이에 대한 양측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성훈 변호사님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 지금 최근에 발의된 양경숙 의원안은 애초에 2003년 세무사법 개정안 취지에도 맞지 않고 네.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면서 네.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측면 또한 없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합니다. 네. 만약 양경숙 의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시행되면 이미 임시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하고 장부 작성 대행하고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고 있는 164명의 변호사들이 한 세무대리 업무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돼버려서 그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이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양경숙 의원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곽장미 세무사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변호사님들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와 관련된 시험 과목이 전혀 없습니다. 회계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검증받지 않아서 세무대리 능력이 정말 있을지 과연 의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회계 및 세무 실무 수행 능력이 없는 변호사가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명예대회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납세자의 어떤 선택권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납세자의 어떤 재산권의 침해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떤 게 더 큰 게 중요한 건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무 서비스의 어떤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심각하게 훼손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경숙 의원님의 세무사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곽장미 세무사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가 뭐 회계 시험 본 건 아니지 않냐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단순히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업무 영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 네. 그 문구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전체적인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으시고 네. 단순히 문구 하나만 가지고 마치 전체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문구 하나만 갖고 마치 전체를 이야기로 전체적인 취지가 다 네. 이미 확립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네.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네. 국민이 세무대리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중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는 네. 국민의 선택에 맡기라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전문성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미 164명의 변호사가 임시등록해서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 업무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들 아무 문제 없이 업무 영위하고 있고요. 전문성은 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네. 업무를 하거나 일정 기간 보수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장대리, 장부작성 대행하고 성실신고 확인 업무 못하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가장 기초적인 일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업무인 세무조정, 불복 심판 허용하면서 오히려 가장 기초적인 업무 못하게 할 이유 없습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변호사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국민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세무사 등록을 못해서 그렇지 업무를 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계속 그 기장이 가장 기초적인 업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가장 기초적인 회계 업무입니다. 회계 업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회계의 정의가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적이라고 했는데 회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변호사님.
저한테 회계의 정의를 물으신다면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세무사님들은 앞으로 네. 조세 법률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일치하지 말아주십시오.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 해석에 대한 가장 전문가는 변호사입니다. 왜 관련 법령 해석하시고 상담하시나요? 하지 마십시오.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세무사 자격 가진 변호사님들도 앞으로 조세 법령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인 회계학 못 배웠고 너네 회계의 개념이 뭐야라고 물으실 거라면 저희 똑같이 묻겠습니다. 앞으로 조세 법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그 법령에 대한 해석은 변호사가 가장 잘하고 종합적인 법률 해석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무조건 맡기십시오.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지금 뭐 계속 전문성에 대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계신데 일단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오늘부터 이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일단 곽정미 세무사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무슨 네.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생계에 관련된 네. 문제고 변호사님들은 업역 확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세무사회나 세무사 고시회는 네. 앞으로도 네. 21대 양경숙 의원님의 네. 그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네. 현재 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세무사님들이 네. 정말 이거는 다른 시험을 본다든지 네. 아니면은 세무사를 포기하고 네.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아주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네.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분들에게도 우리의 어떤 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네. 1인 시위, 국회 네. 1인 시위를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입법 미비 상태를 하루빨리 네. 이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네.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네. 지금 현실을 계속 알리고자 그렇게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입법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죠. 네. 양경숙 의원안만 빼고요. 네. 지금 세무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입법 공백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을 호도하고 계신 겁니다. 국민 여러분 똑바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세무사회 주장이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신입 세무사들이 업무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생계의 문제라 말씀하셨는데요. 네. 임시 등록 절차 있습니다. 이미 세무사 등록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부분은 네. 이 정도 정리하고 네. 말씀을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은데 제가 그럼 거꾸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아까 곽정미 세무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도 세무 업무는 세무사한테 맡긴다. 근데 굳이 변호사가 뭐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는 지적이나 반론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가 자기 세무 대리 업무를 세무사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네. 변호사가 다른 사람의 세무 대리 업무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고요. 네. 변호사는 이미 소송 관련된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수행할 네. 수 있는 자기 소송 업무 외에 네. 그 다음에 세무 대리 기장 업무까지 자기가 하기에는 네. 좀 시간상 맞지가 않으면 네. 당연히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냥 그런 일이 너무 이렇게 잔 일이니까 네. 자기가 그냥 맡겨놓은 것일 뿐이지 네. 그게 과연 논리적으로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네. 논리적 규결로 가는 것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곽정미 네. 세무사한테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그 세무사가 이렇게 세무 전문가면은 뭐 변호사들한테 세무 업무를 정부 작성을 허가를 해도 결국에는 뭐 저 납세자들이 세무사를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걸 왜 굳이 막느냐, 뭐 이렇게 반론을 하면 뭐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굳이 막느냐라기보다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현실은 네. 분업화되고 네. 각자의 그 전문의 어떤 업역에서 네. 쪼개져가는 현실인데 네. 왜 우리 굳이 변호사님들은 네. 지금 변호사협회도 보면은 세무전문 변호사, 네. 특허전문 변호사, 노무전문 변호사 해가지고 같은 네.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다 전문이 있잖아요. 네. 그죠? 전문이 있고 세법은 세무사가 전문이고 네. 그 다음에 회계는 회계사가 전문입니다. 네. 그러면 법률은
변호사가 전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변호사님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 네. 계속 이렇게 쪼개지고 분업화되고 네. 전문이 있는 시대에 네. 굳이 왜 예전 안 했던 네. 업역을 네. 지금 이렇게 서로 세무사와 이렇게 의견이 일치하는 시간이 조금 예. 많이 돼서 예. 일단 뭐 마지막으로 뭐 계속 똑같은 말이 어쨌든 되풀이가 되는 것 같은데 변호사들한테 기장대리 장부작성을 허용하느냐 뭐 허용하면 안 되느냐 뭐 그거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한 말씩 듣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네 변호사님 먼저 변호사님 먼저 지금 현재 국회 조세 소위에 다섯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중에 양경숙 의원안은 여전히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네. 이유는 2003년도 세무사법 개정안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 결정 취지에 따른 국민 선택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직역 간 밥그릇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법안이 통과돼서 될까요? 국민들은 누가 조세 전문가인지 그리고 내가 조세 세무대리의 가장 기초인 장부작성 대행부터 조세 불복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개정 방안이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사회가 계속 분업화되고 쪼개진다고 해서 그러면은 노무 변호사 안에서도 세무사 안에서도 법인세 전담으로 하는 사람은 법인세만 전담 그리고 개인 소득 그거 하는 사람은 소득만 전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일까요? 로스쿨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가 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점점 사회는 이 전문 자격사는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혼란을 줄여야 됩니다. 과연 이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그 두 가지로 일단은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문제점과 네.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입법 공제에 따른 문제점인데요. 네. 현재 문제점은 그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선 입법 시한이 2019년 12월 31일이 네. 이미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등록이 효력이 상실돼서 네. 입법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네. 세무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져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세무사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조차도 네. 이러한 이 세무업계의 혼란에 대해서 네. 내가 과연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저는 제가 고시회 회장으로서 네.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의 일생이 걸린 문제예요. 근데 네. 변호사님들이 이거를 같이 한다 그러면 지금 역시 기장 시장은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부실 기장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20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입법 공백이 하루빨리 네. 지금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양경숙 네. 의원님의 네. 세무사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네. 헌법 불합치비 결정을 받는 변호사 네. 2004년에서 2017년 변호사 네. 일반 세무사까지 세무대리 업무가 수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세무사 시험 합격자 퇴직 국세 공무원 등의 생존권 침해 문제와 네. 세무사 자동 자격 변호사의 강력한 항으로 네. 법적 근거 없이 세무사 자격만으로 세무 대리를 할 수 네. 있도록 임시적으로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네.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도 아니고 행정 해석으로 지금 시행되고 네. 있습니다. 네. 분명한 입법권의 침해입니다. 네. 이거에 따른 어떤 문제점으로 네. 국회가 입법권을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네. 입법자에게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법률로 네. 정하라고 하였으므로 네. 정부가 법률의 근거 없이 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만으로 네. 업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네.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네. 그리고 불법 세무대리 관리 감독이 불가능해집니다. 네.
등록한 자만이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네. 세무사법 체계가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 세무사법상 의무와 책임이 배제되고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현재는. 그래서 징계도 불가능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 처벌 규정과 징계가 불가능하면요. 네. 부실 세무대리 기장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명의되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징계나 처벌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게 다시 또 굉장히 논의가 큰 문제입니다.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네. 자꾸 말씀을 네. 가정을 깔고 얘기를 하시면 네. 제가 어떻게 말씀을 아니, 드려야 될까요? 아니 가정이 아니고요. 명의되어 지금 있나요? 아니 가정이 아니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명의되어 있습니까? 명의되어가 아니고요. 명의되어가 만연할 거라 네.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명의되어 있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기 징계라, 죄송한데 저기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 규정이 있고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지금 세무사법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취지이신지도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그렇죠. 되는데요. 세무사법상. 그런 취지시라면 변호사법에 있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세무대리 조정에서 문제가 있다 해도 그 역시 변호사한테 징계 사항이고 근데 지금 현재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입법 공백 상태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국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임시등록제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네. 징계나 처벌이 불가합니다. 그거는 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아까 변호사님은 하고 있다 문제 없다라고 하셨지만 세무사님들이 느끼는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그 내용이 틀리고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내가 내야 되지 않은 세금을 내가 내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세무대리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지 변호사가 못하고 하면 처벌을 이미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고 세무 신고가 늦고 이렇게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 뭐죠? 그 얘기가 왜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얘기? 이 부분은 여기서 좀 정리를 지금 없는 하고 지금 아니,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렸는데 지금 논의가 뭐 다시 또 처음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양측 입장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 저 박장민 세무사께서는 입법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경숙 의원 안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 같고 뭐 입법 공백 사태가 해소돼야 되지만 양경숙 의원 안은 안 된다는 게 우리 홍성훈 변호사님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1월 24일 로투데이 세무사법 개정안 긴급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